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 고용지표와 실업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이거 나오는 거 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나올지 정말 무시무시하다. 어떡하지? 그러고 이제 막 주가를 눌러대고 흔들어대고 이런 작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 반도체를 죽이면서 누르면서 주도 섹터의 변화가 생길 때 반도체가 내려가면 그 돈으로 다른 쪽을 살 때도 다 같이 주가가 내려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 싸게 살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눌러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시면 글로벌 증시 읽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주도 섹터의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이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쪽을 이제 어디가 완전한 주도 섹터 될지 모르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쪽을 편입을 해 놓고 주도 섹터로 선택이 되면은 정말 좋은 기분 좋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주 큰 방향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피벗의 환경이죠. 자, 금리 인하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뭐 내일 당장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뭐 주식 투자가 아니죠. 투기를 해야 되는데 투기 가지고는 돈 버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횡글 문의는 010-2288-1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기 힘드신 분들은 같이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이 비농업 분야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8월 지표가 나왔죠. 자, 이게 별 3개짜리인데 자, 보시면 예상치가 14만 4천이었죠. 비농업 부문이니까 농업이 아닌 제조업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한 고용 변화입니다. 이 고용 변화가 한 14만 4천 명 정도 고용이 되었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예상치 이 정도인데 9만 9천 명밖에 고용이 증가하지 않았네. 이런 상황이죠. 예상치보다 고용이 너무 별로 좋지 않은데 이 고용시장이 이제 제대로 둔화가 되는 거구나. 이런 데이터가 나왔죠.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데 15분 뒤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 별 3개짜리 이런 거를 보면 됩니다. 별 3개짜리를 봤더니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가 23만 1,000명 정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청구를 할 걸로 예상했는데 이게 웬걸 22만 7,000명이 실업수당 청구를 했죠. 실업자가 뭐 이 정도로 23만 1,000명 정도는 될 거다. 고용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어? 뭐야 이거? 그러면 고용이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아래 공포네 뭐네 어쩌네 해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면서 증시를 급락을 시켜놓은 상황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도 섹터의 변화를 위한 큰 요동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 때 큰 에너지가 발생이 생성이 됩니다.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어디가 대장이 될 거냐, 어디 쪽이 전망이 더 좋느냐, 이제 반도체가 다시 달릴 거냐, 아니면 미쳐든지, 아니면 저 PBR, 그동안에 뭐 낙표, 실적은 좋은데, 낙폭이 몇 년 동안 계속 하락만 한 요런 쪽이 될 건지, 아니면 바이오가 될 건지, 요런 부분을 가지고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한 상황이고, 그렇게 이제 밑으로 미리 눌러놨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글로벌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흔들어서 이거 봐 안 좋잖아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낮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빅컷을 해야 돼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분위기였죠, 미리.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미리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막상 정말 중요한 데이터들 나오는데 혼조죠.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보니까 이거 뭐 고용이 탄탄한데,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거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보다 낮았으니까 별일 없이 미국 경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또이 부분을 보면은 제조업이나 서비스 부분을 봤을 때 예상치는 14만 4천 명, 그런데 9만 9천 명밖에 안 됐는데, 야, 그럼 고용이 상당히 둔화가 되었다, 냉각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근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수 같은 경우에도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자, 그리고 비농업품은 생산성을 보니까 생산성이 2.3% 정도 성장했을 거다라고 봤는데, 오, 이거 생산성도 좋은데? 2.5%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주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얘를 보면은 야, 그래도 고용이 별로 안 좋잖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사실 아주 큰 이제 증시가 막 크게 흔들려서 이제 박살났다, 이제 무서워, 뭐 경기 침체가 진짜로 일어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를 크게 흔들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그동안에 아주 강력하게 달린 AI 반도체로 엄청나게 달렸죠. 그래서 반도체 쪽 12배 정도, 엔비디아가 그큰 시총이 12배가 올라선 상황에서 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계속되는 AI 반도체 투자가 지속적으로 더 크게 증가를 해야 된다.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 그렇게 해서 많이 투자를, 전년 동기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또 전년 동기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계속 가야 되겠어. 그래야지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랬죠, 지금. 투자 많이 했으면 조금 쉬어가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둔화가 이제 세 자릿수 성장은 마무리가 되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실적은 좋은데 왜 그래, 주가 많이 내렸네, 실적 좋잖아, 그렇게 보기보다는 야, 그래서 12배나 먼저 올랐잖아, 실적 좋아서. 그리고 이제 세 자릿수 성장 계속 나와줘야지 13배, 14배, 15배, 이렇게 뭐 100배까지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또 되는 거죠, 반대 의견을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서 차익실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확정적이죠, 이 정도면. 그냥 확정입니다, 확정. 그냥 100% 확정이다. 이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야, 물가는 안정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를 보고 B컷 0.5% 인하로 갈지, 아니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를 보고 0.25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지, 이제 연준이 고민을 할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 금리 인하 시기로 접어들고 반도체는 둔화되는구나, 반도체에서 빠지고 그 돈들이 어딘가로 또 이제 들어있죠. 그동안의 약세를 보였던 어떤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크게 뭐 걱정할 만한 그런 데이터는 없다 합니다. 없다. 크게 걱정할 만한 것도 없구만, 이런 상황이다. 근데 주가는 엄청나게 요동을 좀 쳤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어쨌거나 요게 이제 나오고 나면은 미리 주가를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주도 섹터를 찾는 이런 작업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 뭐 월화, 이렇게 볼게 아니고 아주 큰 변화가 이제 생기는 터닝 포인트죠. 여기에서 이제 주도 섹터 중에서도 큰 돈이 들어서 계속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선택받을 종목이 어떤 것이냐. 자, 그런 부분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이제 심리 관리를 해 가면서 끌고 가다 보면 계속 이제 계좌는 불어나는 이런 마법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 없이, 아, 그냥 많이 내린 거 사면 되지 뭐, 아무거나, 몰라, 몰라, 요렇게 투자를 해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조금만 주가 흔들리면, 이거 문제 있나,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계좌가 계속 살찌워지는 그런 성장을
만끽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큰일 났구나 이런 상황은 없답니다. 지금 이 데이터 봤을 때 뭐 어디 큰일 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제 이 데이터 나왔고 나스닥 선물은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게 뭐 좋은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나쁜 상황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반도체 쪽이 돈이 빠져나오게 되면은 지수는 조금 별로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딘가는 소리 없는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